안녕하세요. 양말TV의 양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거는 이제 제품 리뷰는 아니고요. 이제 장식장 리뷰예요. 제가 이제 이사를 마치고 드디어 와이프의 허락을 받아서 장식장을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비싼 제품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제 마이뮤지엄이나 아니면 홍제 뭐 이런 장식장들, 비싸고 좋은 장식장들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와이프가 그만한 돈을 주기는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거를 다 쓰면은 또 눈치가 보이죠. 이제 평생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 더 저렴하지만 가성비가 좋을 것 같은 그런 제품으로 구매를 했고요. 장식장의 이름은 이제 두투 장식장의 D라이트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장식장을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이제 30mm 프레임을 가지고 있고 기둥 조명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바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크기를 확장했기 때문에 6개가 달렸고요. 제가 주문한 이제 장식장의 크기는 깊이는 600, 높이는 1950, 폭은 1200짜리 이제 확장형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 높이 확장까지 했어요. 그래서 원래 같으면 총 높이가 1480에 각 층마다 369mm 정도 되는데 이제 내부 높이 추가 확보를 해서 이제 총 1630에 각 층마다 409m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선반 같은 경우에는 볼트 조절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이제 드라이버 같은 걸로 되게 손쉽게 움직일 수 있고요. 솔직히 손쉽게까지는 아닌데 웬만한 성인 남성이라면은 이제 할 수 있는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추가한 옵션은 이제 아크릴 면조명 상부랑 하부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뭐 수집을 하시는 선배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나중에 LED는 안 킨다, 이제 LED는 하지 마라, 너무 비싸니까. 근데 어떻게 LED를 포기합니까? 솔직히 장식장 구매하실 때 LED 안 하시는 분들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전면 같은 경우에는 OT 강화 유리로 되어 있고요. 선반의 각 층마다의 유리는 8T 기본 3장이 들어가 있어서 총 4개 층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제 후면 같은 경우에는 흑경 거울로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후면을 미닫이로 할지 전면을 그냥 통유리로 할지 정할 수 있는데 이게 멋있어 보이는 건 전면 통유리인데 이제 제품을 넣고 빼기가 되게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기본적인 크기에 기본적인 옵션들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장식장이 들어왔을 때 너무 큰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커가지고 제품을 하나하나 이제 되게 기쁜 마음으로 넣었는데 이게 또 장식장을 먼저 구매하신 분들이 모두 하시는 말씀이 동일한 게 이왕 사는 거 큰 거 사라고 항상 말씀을 하셨는데 야 진짜 이거보다 원래 작은 걸 구매하려고 했거든요. 야, 다 들어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제가 좀 잡다한 제품들도 많고 이것저것 구매하다 보니까 일단 이 크기도 조금 부족한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다른 분들도 이제 장식장을 하나 더 사라고들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사고 싶죠. 근데 이게 와이프 허락이 쉽게 떨어지질 않아요. 아마 다음번에 또 이사갈 때 그때 또 하나 더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장식장을 한 칸씩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크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크기 그대로 진행되어 있고요. 옆에서 보면 이런 느낌으로 저렇게 콘센트 하나가 필요합니다. LED가 아무래도 들어가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콘센트가 이렇게 필요하고요. 여기 맨 위에는 두투 장식장이라고 정말 잘 들어가 있습니다. 저거는 나중에 스티커 같은 형식으로 붙여주는 것 같아요. 일단 장식장을 구매하기 전에 좀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받았는데 이왕 구매하는 거 다들 비싸고 이름 있는 데 걸 구매하라고 많이 하셨는데 저는 진짜 이 제품도 되게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뭐 엄청 싸구려 같은 느낌도 안 나고 되게 고급진 느낌도 나고요. 일단 프레임 같은 경우에도 튼튼해 보이고 바퀴도 정말 잘 굴러갑니다. 그리고 이제 층마다 8T 유리예요. 강화 유리가 아니라. 그래서 왜 강화 유리를 안 쓰냐 했더니 전면 OT 강화 유리나 이제 뭐 층마다의 그냥 8T 정도의 두께 되면 거의 강화 유리랑 비슷한 두께라고 사장님이 말씀해 주셨고요. 일단 주문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장님한테서 직접 해피콜이 들어와요. 근데 사장님이 진짜 친절하세요. 제가 장식장은 처음이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은 진짜 다 설명 잘 해주시고 무슨 일 있으면은 되게 진짜 친절하게 답변도 해주시고 뭐 문자로도 전화로도 되게 답변은 되게 잘 해주셨고요. 일단 배송하시는 분들도 정말 친절하게 설명 잘 해주시고 사용법 이런 거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제일 밑칸 같은 경우에는 뭐 트랜스포머나 아니면 이렇게 선물 받은 마크로스 제품 그리고 뭐 이런 센티넬 그랑조 아니면 이렇게 마진 카이저 아니면 모쇼 제품들
트랜스포머가 아닌 조금 다른 제품들, 저쪽 DAJ 레드 프레임, 저것도 선물 받은 건데 와 진짜 멋있게 잘 진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선물 받은 거나 트랜스포머 제품이 아닌 제품들, 그리고 이쪽은 트랜스포머 IDW 철기강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드리프트, 그리고 저쪽 뒤에는 아이언 팩토리 탄 멤버들 있고요. 옵티머스, 뭐 스타 세이버, 그 다음에 탄, 오리지널 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층에는 이제 워퍼 사이버트론 친구들 정말 멋있게 잘 진열해놨습니다. 아무래도 칸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런 데빌 세이비어 제품들도 저렇게 넣어놨고요. 그리고 이쪽은 와이프가 선물해준 레고 잘 넣어놨고요. 그리고 이쪽은 트랜스포머 무비 제품들 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스튜디오 시리즈 레커드 팀들을 모았는데 진짜 너무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저기 뒤에 이제 그림록, 지크레이션, 그리고 아이언 머리어 업그레이드 킷, 제퍼업까지 잘 들어가 있고, 무비랑 비스트워드 마스터피스나 제네레이션 제품들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트랜스포머 무비랑 비스트워드, 이제 디셉티콘 팀이랑 오토버 팀이랑 나눠놨기 때문에 되게 깔끔하게 진열될 줄 알았는데 자리가 부족해서 어렵네요. 그리고 맨 밑칸에는 이렇게 지원 캐릭터들 들어가 있습니다. 펜즈토이즈나 마스터피스 라인들 잘 들어가 있고요. 뒤에는 이제 워퍼 사이버트론, 시즈 오메가 스프림, 뭐 디펜서, 그리고 제타토이 유니크론, 그 다음에 다반 데바스테이터, 그리고 MMC, 브루티커스 제품들이나 이렇게 캉토이 제품들 이제 합체를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잘 깔끔하게 넣어놨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장식장은 처음이다 보니까 되게 부족한 점들이 많아요. 진짜 딱 이렇게 정 가운데 두는 것보다 장식장이 두 개면 얼마나 좋을까 싶기도 하고 와이프를 좀 더 꼬셔봐야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리모컨을 하나를 줘요. 리모컨이 기본으로 동봉되어 있는데 그래서 맨 밑에 D번 버튼을 누르면 전체적으로 다 꺼지는 거고요. A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상하의 아크릴 면발광만 이렇게 발광할 수 있는 버튼이고, B버튼 누르면 이렇게 기둥 조명이 켜지는 겁니다. 면발광 끄면 이런 느낌, 면발광 키면 이런 느낌. 그래서 면발광이 솔직히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있으면 좋아요. 이 LED 조명 자체는 제가 생각했을 땐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더 좋은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D번 같은 경우 누르면 다 꺼지고 다시 다 켜지고, 그래서 방의 조명을 끄면 이런 느낌으로 좀 더 고급진 느낌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장식장이 있는 방향이 밥 먹으면서 바로 보이는 그런 방향에 위치를 해 있는데, 무슨 옛날에 자린고비 마냥 밥 한번 먹고 장식장 한번 쳐다보고, 밥 한번 먹고 장식장 한번 쳐다보고, 장식장만 봐도 배부른 그런 느낌입니다. 물론 저는 아직 허접해요. 장식장이 하나밖에 없고 제품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되게 다양하게 모으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텐데 제가 되게 기분이 좋아서 한번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제 다른 마이뮤지엄이나 홍제 장식장 뭐 이런 비싸고 좋은 브랜드들은 어떤지 몰라요. 제가 처음 산 장식장은 두트 장식장이고, 저는 아직 장식장을 산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만약에 와이프가 허락을 해줘서 장식장을 하나 더 살 수 있으면 저는 이 제품으로 또 하나 구매를 할 것 같습니다. 진짜 뭐 프레임도 되게 단단하게 잘 되어 있고요. 이런 미닫이문 같은 경우에도 정말 먼지 들어갈 틈 없이 잘 막아지는데, 먼지가 들어가는 건 아무래도 열부닦구하고 여기 가운데 여기 틈으로 좀 들어가겠죠. 근데 그런 거는 뭐 거의 모든 장식장이 동일할 것 같고요. 일단 뭐 AS 같은 경우에도 거의 1년 안에는 다 무상으로 해준다고 하시고, 제가 처음에 이 선반유리가 살짝 긁혀서 왔어요. 근데 뭐 이런 장식장이라는 게 아무래도 소모성이잖아요. 이제 장식을 하다 보면 좀 긁힐 수도 있고, 그래서 사장님한테 이걸 어쩌면 좋냐 말씀드렸더니 진짜 바로 사후 처리, 뭐 그건 뭐 저희 잘못이 아니다 뭐 이런 말씀도 없이 그냥 바로 사후 처리 해주십니다. 진짜 사장님이 너무 친절하시고, 제가 장식장은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장식장이 좋다 나쁘다는 솔직히 말씀 못 드려요. 근데 어차피 똑같은 장식장을 살 거면 친절하시고 잘 대해주시는 그런 업체에다가 하는 게 마음 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여기 추천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 첫 장식장, 와이프 고마워, 두트 장식장의 영상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